아, 난 낙지. 그럼 난 게살. 내가 낙지를 하니까 그럼 나는 게살?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볶음밥. 아, 볶음밥 전문가죠. 전문가인가요? 어, 전문가죠. 일단 추면 새끼 제 이름으로 나온 볶음밥 그거 잘 팔리고 있습니까? 아, 추면 새끼는 특히 볶음밥은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잘 나가고 네, 있어요. 네. 추면 새끼 괜찮더라고. 네, 맛있어요. 네, 추면 새끼 볶음밥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볶음밥이 전문가입니다. 감자 볶음밥. 네.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집 어디 있어요? 볶음밥집이요? 네. 볶음밥집이 따로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중식 볶음밥이라면 거 어떤 가게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네. 네. 어. 볶음밥은 사실 웬만하면 맛있어요. 볶음밥을 맛없게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되죠. 저는 사실 볶음밥 생각보다 맛있게 하는 집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맛없는 데 존나 많다. 본인의 기준이 좀 높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중식 볶음밥. 요즘에 그 볶음밥? 볶음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밥들이 많다. 기름밥들이 넘쳐나고 있다. 제대로 볶지도 않고 진짜 날날이 다 볶아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강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숨을 좀 날리면서 이렇게 왁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짬뽕 국물 띡 준 다음에 짬뽕 국물을 퉁치려는 그런 어떤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볶음밥 제일 좋아하죠? 저요? 추면 새끼 감자 볶음밥 제외. 그게 1등. 저는 야채 볶음밥 좋아하죠. 야채. 야채 볶음밥에다 케찹. 너무 좋죠. 그럼 그게 케찹밥이군요, 사실상. 그건 오므라이스고 케찹밥. 그건 계란이 있어야지. 야채 볶음밥. 좋아합니다. 어떤 거 좋아하시죠? 전 중식 볶음밥. 아, 중식 볶음밥. 네. 넌 뭐 좋아하죠? 저는 이제 뭐 닭갈비나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먹는 볶음밥. 아, 철판 볶음밥. 어허. 네. 그것도 맛있지. 네. 가보죠. 가보죠. 에이, 이거는 베이컨이죠. 네, 무조건 베이컨이죠. 치킨 카레 볶음밥? 뭐 카레 좋아하시는 분은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치킨 카레에 들어가 있는 닭이 퍽퍽하면 닭살이 퍽퍽하면 맛이 없습니다. 베이컨 호불호 잘 안 갈려요. 베이컨이 퍽퍽하면 어떡하죠? 그럴 일 거의 없어요. 네, 베이컨은. 네, 얇기 때문에. 이거는 형이 포인트를 잘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네. 게 고기에 들었냐 새끼야? 기름이 나와서 그걸로 아니 왜 시작부터 잘 잡았다고 하잖아. 근데 네. 네가 갑자기 왜 베이컨이 퍽퍽해면 어떻게 해줘? 이러면 안 되죠. 시작부터. 네, 왜 이렇게 본인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코 막혀있죠?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뚫리나요? 오? 아 됐어요. 그만해! 또 뚫리지? 똑같잖아. 겁나 아프구만. 아니, 아니야. 조금 뚫렸어. 아니, 뭐 조금 뚫려 이 새끼야. 진짜 조금 뚫렸어. 조금 뚫렸죠? 존나 기대했네. 진짜 잘했다. 아, 조금 뚫리지 않았어요? 아, 똑같네. 조금 뚫려. 이렇게 하면 원래 조금 뚫려요. 어. 민간요법인가? 딱딱한.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딱 해주면은 이게 코 뚫립니다. 조심 이렇게 막혀있죠? 네? 네. 기름에 어떻게 볶는지가 중요하잖아. 아, 그렇지. 물론 기름을 넣으면 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달게서 가슴살을 쓴다 쳐봐. 그럼 기름기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네. 베이컨은 기본적으로 저 돼지기름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지간하면 저거는 형태를 칠 수 있다. 치킨 카레 볶음밥은 그냥 카레를 드시는 게. 아 그래. 어. 그래. 아 슈림폴로 저런 볶음밥 류 조금 알거든요. 어. 저게 아마 오렌지 베이스가 좀 들어갈 겁니다. 시큼해? 아니, 오렌지 향이 조금 날 거예요. 난 저기서 나도. 포인트는 저 안남미라고 봅니다. 아, 그 밥? 네, 나는 저 날아가는 쌀을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네, 근데 저거 왜 김치 볶음밥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냥 쓴 거 아니야. 뭐지? 그러니까 김치 볶음밥이지. 어, 그냥 김치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김치 볶음밥이죠. 그치. 근데 김치 볶음밥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맛이 천차만별인데 맛있는 데랑 맛없는 데랑 차이가 많이 나. 아, 김치가 맛있어야 돼. 김치도 맛있어야 돼. 또 새끼 없이 김치가 맵다? 아, 그건 너무 과해. 매워. 적당히 해야 돼. 어. 아, 필라프. 필라프 맛있지. 필라프가 뭐지? 필라프가 이제 필라프가 또 볶음밥이지. 아. 그 리조또보다 훨씬 더. 근데 아, 마늘 볶음밥 쉽지 않죠. 저 마늘 볶음밥입니다. 저는 필라프. 마늘 볶음밥 맛있어. 고소하니. 마늘. 그렇지. 고소하잖아. 고소하죠. 에이. 내가 또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생마늘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난 저기다가 한 숟가락 먹고 생마늘을 먹겠습니다. 나도 생마늘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아 생마늘 너무 좋죠. 쌈장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진짜 생마늘은 입에서 냄새만 좀 덜 나면 난 끼니마다 먹고 싶은 건데 이게 너무 세니까. 마늘의 민족. 아 그렇지. 에이. 어. 에이. 마늘 조금이요. 그 다음에 이만큼 넣잖아. 어. 버섯. 해물. 이게 해물이죠. 해물 볶음밥 훨씬 더 다채롭죠. 뭐 예를 들어 새우, 그다음에 오징어, 그래 뭐 홍합 이런 것도 조개도 들어갈 수 있고. 제가 만약 5년 전이다 그러면은 전에
버섯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어. 버섯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해물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근데 익힌 해물은 좋아하잖아요. 그 요즘 해물을 먹거든요. 새우도 조금씩 먹고. 근데 버섯 볶음밥에서 저는 버섯이 별로인 게 그 물컹거리는 식감이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버섯을 안 먹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근데 버섯은 잘 조리하면 탱탱한데 물컹이라기 보다. 근데 물컹 가까워. 씹으면 물컹이지. 네. 나는 해물. 해물이죠 이건. 네. 해물 볶음밥에 버섯 좀 넣으면 돼. 어! 이게 이제 중국 원료죠. 볶음밥. 중국 볶음밥. 차오판. 아 야채 볶음밥. 근데 야채 볶음밥도 잘 볶아야지. 그렇죠. 아니면 되게 찐덕찐덕해가지고. 아 그래. 별로... 근데 볶음밥은 진짜 잘 볶아야 돼. 수분도 탁탁 날리고. 나는 차오판이야. 중국식이 저게 이제 원조 그런 제대로야. 느낌이잖아. 나도 야채 볶음밥 좋아하긴 하는데 저 맛있지. 아, 그럼요. 저게 이제 애기들 먹으라고. 그래, 그 귀엽다. 색깔도. 저는 그 제대로 볶음밥 잘 볶는 데 가면 짜장 소스 주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짜장 소스가 약간 덮어. 그 볶음밥의 맛.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돼. 네. 고추장 볶음밥이 또 따로 있나 보지? 있죠. 이제 고추장을 볶는 거죠. 나 뿌려서 비비는 게 아니고. 저거 우리 취사 애들이 해줘서 많이 먹었어. 근데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진짜. 달큰하고. 근데 새우 볶음밥도 솔직히 볶음밥류에서는 강자거든. 고추장 볶음밥에 그리고 고기 민지도 넣어줘. 아, 쇠고기 간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약고추장으로 볶은 같은 느낌. 아, 그럼 너무 좋지. 저는 요즘 새우를 먹지만 고추장 볶음밥도 안 먹어봤지만 그래도 새우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추장 볶음밥 하겠습니다. 저는 아, 둘 다 맛있는데 아 근데 새우볶음밥도 볶음밥류에서는 진짜 강자거든요. 강자죠. 새우볶음밥은 김근호거든요. 아 그래요? 맨날 새우볶음밥 시켜달라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중식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야 피디님 물어봐. 그러면 새우볶음밥이요? 알겠습니다. 아, 바로 그냥? 네, 전화하면. 네. 고추장? 전 새우 하겠습니다. 새우? 아니에요. 아니요. 통수 아니에요. 처음부터 새우였어요. 아니 고추장 볶음밥에 대해서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럼요. 스토리가 있을 뿐 군대에서 먹은 음식이잖아요. 네. 밖에서 안 먹어봤어요. 그 추사병이 진짜 울겠다 이거. 짬도 안 새끼 씨 맛있는 거 해줬더니만 내 후임이야. 나보다 두 기수 아래야 짬장이. 네. 새우죠. 네 새우지. 아 잠발라야. 저게 이제 잠발라야 뭐예요? 몰라요. 굳이 따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심연소 치세요? 아 그 옛날 사바나였지. 아, 예, 반바야. 잠발라야는 굳이 따지면 약간 빠에야를 미국식으로 변형한 그런 느낌이죠. 난 계란볶음밥. 이 달걀볶음밥이 아, 요리왕 비룡에서는 미미! 미미 나오고 쨍쨍쨍쨍쨍 그래. 그러면 쌀 아래 달걀이 하나씩 맞아, 다 익혀져.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저게 뚜껑 딱 열지 그럼 네. 오! 탄 다음에 황금빛이 빡! 나가고 실명당해! 아! 어! 눈갱 씨. 어. 달걀! 계란볶음밥 백종원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볶음밥에 중요한 건 파기름이다. 에. 그렇지. 태국의 커우팟. 아 그냥 베트남! 네. 근데 생각해보면 동남아 쪽 볶음밥도 다 맛있다? 맛있지! 다 괜찮아. 아, 맛있어! 근데 저는 파인애플 볶음밥은 정말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밥에 저렇게 파인애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별로예요. 피자 파인애플은요? 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사진만 봤을 때는 네? 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어허! 뭐 네. 동남아의 강자거든요. 그리고 요 카오팟이 저렇게 지금 보면은 계란 들어가 있죠? 위에 보면 새우 있잖아요. 있고. 해물 있고 고기도 모르겠어요.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베이스가 그걸 겁니다. 그 어장. 그 소스. 아, 그 뭐라고 피시 하더라? 소스. 그 남플라라고 하나? 그거를? 뭐 아무튼 그니까 그렇죠. 피시 소스. 피시 소스. 그 느낌이. 네네네네. 네. 그 맛있거든. 네. 그 감칠맛도 확 나고. 살짝 이렇게 좀 새콤해가지고. 오, 예, 네. 남플라. 어, 오, 야, 예. 제 볶음밥 좀 좋아합니다. 나는 카오팟. 저도 카오팟. 카오팟. 전 파인애플 볶음밥 맛있게 먹지만. 태국 카오팟이 훨씬 더 좀 맛있었던 맞나? 기억이 났어요. 태국 그런 볶음면 이런 거 맛있잖아. 맛있지. 그래. 그리고 인도네시아 나시고랭도 맛있잖아. 나시고랭 괜찮지. 이거는 에이, 고기 먹은 후 볶음밥의 이 감성을 아유, 이길 자가 없죠. 솔직히 말해 저거 긁으면서 우리 저거 철판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긁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철분도 이제 그래. 보충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저 일본 차한 저게 이제 다른 말인지 다른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야키메시라고도 하거든요. 야키메시. 네, 야키메시라고도 해요. 네? 차가워요? 아 그래서 차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차가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차가운 볶음밥. 아 전 아 그냥 볶음밥. 차가움의 차 한기 돌 때 한. 아,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저거 그냥 볶음밥이에요. 나는 일본은 저런 볶음밥류보다는
덮밥 쪽에 좀 더 강세가 있지 않나. 네. 고기 볶은 다음에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우승 후보예요. 이게, 근데 그게 있다. 돼지 기름에 볶은 볶음밥도 맛있고, 곱창 소기름에 볶은 것도 맛있고, 그리고 이게 종류, 감자탕 국물에 볶은 것도 맛있고, 볶음밥들이 이게 다, 종류가 다 달라.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딱 저런 볶음밥이거든요. 아우, 맛있죠. 고기 먹은 후 볶음밥. 소불고기. 빠야나. 빠야. 이 소불고기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도시락에 있거나, 있죠. 이제 어머님이 손쉽게 해줬던 그 볶음밥인데, 저는 소불고기. 그 빠야. 달달한 맛이. 스팸맨으로서 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고. 아, 너무 짜. 해물 베이스? 예, 네, 그, 뭐, 뭐든. 전 먹물 빠야도 너무 좋아. 먹물 빠야. 그니까, 빠야는 볶고 찢어. 좀. 네, 제가 그때 이제 제 친구네 집 어머니가 해주셨을 때는 쌀을 일단 볶습니다, 이렇게. 먼저 볶아? 예,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뚜껑도 덮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찌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거는 완전 볶음밥이라고 하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전 빠야로 갑니다. 전 소불고기. 전 빠야 엄청 좋아해요. 저 빠야. 이거 빠야 아니지. 드셔봤어요? 네. 많이 팔아. 아, 그래? 팔아? 네. 소불고기 맛있잖아. 난 볶음밥은 소불고기까지 갈 이유는 없다. 근데 빠야 진짜 괜찮아요. 빠야죠. 네. 삼선. 이게 이제 둘 다 중국집 볶음밥이야. 그러네. 근데 이제 삼선이 세 가지 해물, 세 가지 해물이고 저게 요즘 문제 있는 그 볶음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짜장이 저렇게. 짜장뿐만이 아니라 짬뽕물 보이죠? 그 다음에 딱 보면 저거 제대로 볶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삼선. 삼선 가겠습니다. 근데 잘하는 중국집 볶음밥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럼 근데 그런 집이라면 삼선도 맛있습니다. 삼선이 좀 풍성하죠. 풍성하죠. 네. 가격도 비싸고. 네. 철판 볶음밥. 리소또. 리조또. 아유, 철판 볶음밥이죠. 철판이죠. 에이. 리조또를 볶음밥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이제 필라프 쪽이 면도 있네. 비리아니. 플로프. 사실 저 플로프. 이제 곽튜브가 오리백과 저걸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약간 잘못하면 존나 기름밥이거든요. 왜냐면 양고기 해가지고 기름으로 거의 약간 튀기듯이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볶음밥 매니아네. 저 좋아합니다. 인도 비리아니, 근데 저건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추측컨대, 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그 인도 특유의 향신료. 인도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네. 또 저런 느낌은 오른손으로 좀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비리아니. 비리아니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비릴 것 같지 않냐? 생쌀에. 아까 차하니까 찰 것 같다 그러고. 볶음밥 비리하지? 네. 비리야. 아, 그러네. 향신료가 접목된 인도의 대표적인 쌀 요리다. 재운 고기 생선? 볶아서 찌거나. 근데 양고기 맛있게 하면 맛있기 때문에 저는 플로프. 저도 플로프. 플로프. 나 양고기 좋아해요. 아, 양고기 먹고 싶다. 보통 저 플로프라고도 플롭. 많이 부를 거 같아. 나시고랭이다. 와. 와, 햄. 근데 햄 볶음밥도 맛있긴 하죠. 이거 나시고랭이 BBC에서 선정한 1등 아닙니까? 그 저 세계 음식 이런 네. 거 나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지만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이거잖아. 미고랭은 면이거든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리게 먹었던 것 같아. 맛있게. 근데 보통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저도 이제 스페인에서 처음에 물론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사실 쌀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는 게 빠야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페인에서. 되는 거야. 그리고 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볶음밥을 집에서 예를 들어 해요. 집에서 아 뭐 좀 이렇게 해서 먹고 간편하게 먹고 싶어. 근데 스팸이나 소시지가 있어. 그러면 나는 안 하고 베이컨을 사와. 그러니까 난 저 스팸이 들어간 볶음밥이 스팸 맛이 너무 세다. 아,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베이컨 기름이 나와서 그거는 맛있게 먹겠는데 김치 볶음밥도 나는 저 스팸이 들어간 게 좀 꺼려져. 난 스팸, 소시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볶음밥도 좋아해요. 예. 근데 저는 스팸을 따로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나도 그게 나. 그냥 밥에 이렇게 네. 먹고. 저 나시고랭 가겠습니다. 저도 나시고랭. 나시고랭. 나시고랭 맛있어요. 맛있어. 참치. 참치죠. 참치로 갑시다. 참치죠. 와, 내가 참치 안 좋아하죠. 를 별로 퍽퍽하니까. 이것도 아마 좀 퍽퍽한 맛이 있어요, 사실. 네, 맞아요. 볶음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치즈 볶음밥이 더 싫어서 참치로 가겠습니다. 참치죠. 오래 못 가. 게살, 낙지. 와! 야, 이거 둘 다 좋은데? 둘 다 너무 괜찮은데? 저는 게살입니다. 아, 난 낙지. 그럼 난 게살. 내가 낙지를 하니까 그럼 나는 게살? 이거 대놓고 이렇게 나를
시작하네 이거. 어? 아 아빠 새끼야. 어? 이 뒤동 동수 앞동수. 네. 내가 낙지고 형이 게살이었으면 낙지했을 걸? 아니야. 이거 나 그것 때문에 그래. 난 빨간 거보다는 이런 볶음밥이 좋아. 아 그래? 어. 나는 낙지 볶음밥 같은 거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 근데 형 게살 봐봐. 근데 적당하게 매운 낙지 볶음밥. 좋지. 너무 난 너무 그 뭐죠? 매운 거를 많이 잘 못 먹는데 정말 그 내 선에 맞는 매운 거. 그러니까 너무 안 매워도 맛있게 딱 매운 거. 너무 안 매워도 나도 좀 심심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적당하게 내 혀에 맞는 매운맛 정도는 너무 좋아. 괜찮죠. 좋지. 또 먹고 싶거든. 그래. 그 저기 뭐야 송셰프라는 중국집에 게살볶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거 우리 먹으러 가자. 그 빼가리 먹자 가서. 아, 게살 맛있지. 어. 게살 맛있긴 해. 게살! 게살! 게살 인정. 근데 낙지볶음 하는데 그럼 나는 게살이 됐나. 날 버렸다. 주원 형이 어제 나 버렸어. 남해에서? 순천에서 버렸어. 왜? 뭔 개소리야. 내가 너한테 중간에 난 먼저 전차. 직원을 버리면 어떡해. 전차 타고 간다고 했잖아. 존나 웃긴 게 이제 우리가 남해를 다이렉트로 못 가잖아요. KTX를 타고 거기서 이제 아 저희가 남해 출장 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가잖아요. KTX 해가지고 우리가 소카를 둘 다 빌렸단 말이야. 네. 각자. 그리고 시간이 달라가지고. 출발했어요. 다 촬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16시 57분 차를 타자고 했어. 네. 그래서 예매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나 3시 57분 차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 예, 형 먼저 가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 일단 내가 도착해서 카톡할게 이러더라고. 갔어요. 지금 답이 없는 거야? 아예 카톡이 없어. 그냥 타고 간 거야? 그 전 순천에 그냥 기다렸죠. 주원이 형 언제 오는가. 카페에서 이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지랄하고 했는데 간 거 뻔히 알았으면 이제 말 이렇게 하고 있다 새끼야. 그랬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지. 간 거 알았어? 당연히 알았지. 몰랐죠. 지랄이야? 야 그러면 네가 존나 웃긴 거지. 왜요? 이 새끼가 더 나쁜 거지. 그럼 내가 오다가 사고가 났나? 걱정을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없는데. 따로 차를 타고 왔으니까. 전화를 안 해봤나요? 이제 알바노죠. 이게 더 나쁜 새끼지. 덧났다가 된 거 같은데. 가시죠. 고기 먹으면 볶음밥이지. 고기 먹으면 볶음밥이죠. 네. 이 새끼가 오늘도 그 이상 무슨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내가 이제 전화데이터에 올려놓은 거야. 네. 근데 이 새끼가 형 좀 드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 나도 모르게 한 입을 먹었다? 아, 나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먹었지 하는 거야. 내가 이미 뱉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덕현이가 저한테 쓱 오더니만 아씨 아까 그거 못 찍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이겨내야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회사 내에서나 이럴 때 콘텐츠 아니거나 아 콘텐츠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는 진짜 안 먹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 먹으면 아 이 사람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먹던 걸 뱉을 정도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더니 아까 크림빵 한 4개를 먹더라고. 아 집에 달았는데. 콘텐츠. 네. 카오판. 저는 세복. 카오판. 어 좋아. 김치. 아, 난 베이컨 할래 그래도. 저 양고기가 저렇게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양고기도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 저 양고기 할래요. 뭐야? 아, 저 맛있어. 뭐 하세요? 뭔지? 양고기 맛있어. 어, 네. 나 양고기 플러프 안 먹어봤지만 맛있을 것 같아. 저는 베이컨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름이 너무 많고. 저 쌀. 어, 우즈벡 쌀. 아, 저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너는 안 나면 별로 안 좋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베이컨 볶음밥. 아까 형이 블러프 안 먹어봤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사실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아니죠. 자 들어봤는데 아 이건 생각해보니까 나도 못 먹어봤구나. 그럼 먹어본 걸로 가자. 왜냐면 저 못 먹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안 먹어봤다 라는 얘기를 안 하고 블러프를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 새끼 이럴 겁니다. 근데 양고기는 요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냄새 잡히느냐 어? 냄새를 못 잡느냐? 근데 냄새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별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찾아서 베이컨을 했어. 처음에 베이컨 했잖아. 난 그다음에 베이컨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알 수가 있나 씨. 이거는 이제 정말 정말 잘된 중국 볶음밥인 거잖아요. 원류니까. 네. 난 차우판. 왜? 나시고랭 안 먹어봤습니다. 진짜? 근데 왜 아까 나시고랭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 BBC 이게 그렇게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어, 네. 내가 먹어봤다고 그랬지. 많이 먹었다고. 나시고랭은 한국에서도 팔잖아요. 팔죠. 팔죠. 그럼 먹어봤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먹어. 현지 가서. 네. 인도네시아 가보지 않았어요? 안 가봤어요. 형 태국, 베트남. 태국에도 나시고는 있어. 있지. 난 차오판. 나도 차오판. 차오판. 난 이거 너무 좋아. 나도. 삼선으로 가겠습니다. 전 빠에야. 난 빠에야의 첫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왜? 너무 짜서? 어. 아. 삼선. 오케이. 이제 소금 조금만 해달라 해야 돼. 짜기네. 게살. 게살. 저도 게살. 계란. 전 철판. 호! 호! 계란. 저 철판 비친 거 봐. 과일 계란이 딱 좋아. 철판. 왜? 그러니까 씨발 이러는 게 조금 꼴보기 싫어서. 원래 계란이었는데 막 오! 막 이래 갖고 계란이 개. 근데 사실 오 이거 이 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네가 먼저 했죠. 너 따라한 건데. 나 따라한 거 아니잖아. 너 따라한 거야. 아 그래요? 나 그거 보지도 못했어. 그럼 철판. 아 진짜로 해 새끼야. 장난치지 말고. 계란으로 갑시다. 계란 먹으면 좋아해. 그래. 뭐야? 계란으로 가야지. 존나 찐따네. 전 게살이요. 나도 게살. 좀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을 다 좋아하네. 차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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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고목복. 나도 고기 먹고 고기. 고목복. 이거 우승각이야. 존나 우승이야. 계란. 계란. 계란 딱 담백하게 해서 저 파슬리죠? 파슬리 맞나요? 아, 나 그래도 볶음밥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나 달걀. 삼선. 내가 말하기 전에 했으니까. 오케이. 약간 비슷한 류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원류로 좀 가야 되지 원조로 않나? 갑시다. 파워판. 파워판. 아, 네, 차오판. 차오판. 네.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파워판. 고목복. 고목복. 그리고 고목복. 고목복 우승이죠. 고목복. 저기 너무 쩐다. 아, 존나 맛있지. 내가 봤을 때 아나카페에서 먹는 햄볶음밥 짱인데. 맞아. 아, 나 저런 거 안 먹어봤어. 나 거기 가봤다니까? 성훈 씨가 갔던 그 만화카페? 성훈! 아, 나 옛날, 잘생긴 사람. 나 옛날 기자 할 때 우리 회사 바로 앞이었어. 아 그래? 나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밥 먹었어. 고목복도 많고. 아 근데 이거 고목복이 무조건 1등이야. 보자 랭킹 보자. 무조건이지. 오! 야, 아, 김치는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김치는 그럴 수 있다고 봐. 고목복 그리고 철판 저런 류가 봐봐. 내가 고른 건 다 올라왔잖아. 낙지 처음에 골랐지, 소불고기 형 골랐지. 철판도 처음에 골랐잖아요. 골랐잖아요. 진짜 햄 이거 좋아하긴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모르는 게 있다. 그렇지. 이런 종류는 아, 아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안 먹어본 거야.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안 먹어본 거야 사실. 난 이거 파인애플 볶음밥도 좋아하긴 한데. 나 옛날에 사우스집 일할 때 저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파인애플? 아 별로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네요. 네. 역시 볶음밥이다. 네.